안녕하세요. 해그린TV입니다. 달라진 거 보셨나요? 이 아이 컵에다가 이런 구멍이 뚫리지 않은 컵에 계속 수태로 이렇게 했었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네. 잠깐만요. 요거. 요, 이제 뚫린 데다가 살짝 옮겨 주었어요. 그 밑에까지 뿌리가 하나가, 아이고, 그 과정을 안 보여드렸어요. 밑에까지 뿌리가 하나가, 요 밑에까지 뿌리 하나가 요렇게 와 있어서 안착이 잘 됐었어요. 그래서, 아, 이렇게 해주면 이제 되겠다 싶어서 이렇게 해 주었고요. 이 아이는 몇 며칠 검기였었어요. 바짝 말랐었어요. 근데, 예, 지금은 우기예요, 우기. 뒤에 저기 콘센트하고, 뒤에 저 화분들도 잘 크고 있고, 정말 상추가, 아우, 자라내는 줄 봐요. 넘어져 있는 거 보이시죠? 웅각은 한번 볼까요? 웅각. 예, 요 아이가 이렇게 못 빠져나오고 이러고 있어요. 그러니까 간혹 가다 호적도 보면, 이렇게 뭐라 그래야 돼요? 이렇게 휘어져서, 확 휘어져서 이렇게 올라가 있거나, 막 이런 경우가 있어요. 이 상태로 못 빠져나오면, 이 아이가 여기서 못 빠져나오면, 요리 올라와 버리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칼로 이렇게 조금 가위로 잘라주었다고 말씀드렸는데, 많이 나오긴 나왔는데, 너무 힘겨워 하네요. 그죠? 네. 그래서 이제 이 아이는 조금 따라주고, 좀 전에 브라시올라. 카틀레 수차로 위 그거 이게 망 잘라줬는데 저기를 해야 돼요. 저면급술을 한번 해줘야 돼요. 너무 반갑네요. 저는 내리대에서 오돌아타가 저희 샵의 환경도 안 좋다고 했잖아요. 물론 제가 기르는 기술도 부족할지는 몰라요. 다만 내리대에서 오돌아타가 이거 에르데스 오도라타 2원이에요, 이거는. 그런데 보세요. 이 아이가 다 죽어가는데 제가 포기하지 않고 계속 물을 뺐다가 물을 줬다가 계속 지금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또 이렇게 물을 빼놓을래요. 예. 요렇게 이제 계속, 예, 또 빼주어요. 다만, 이 아이가 수분이, 별로 좋지 않기 때문에 여기가 공기의 그 습도가 그렇게 좋지는 않아요. 그러면 이제 이 플라스틱이 장점이 통기가 잘안 된다. 또 장점이 통기가 안 된다예요. 그냥 이 정도 물을 빼고 두었잖아요. 그러면 예, 이 아이가 어느 정도 공중 수분을 유지는 하고 해서 바삭 바로 이 아이를 이렇게 밖에 노출시켜서 된 거하고는 달라요. 다만 지금 뿌리가 하나 나오고 있거든요. 네. 보이시죠? 네. 어우, 감사하네요. 그래서 요렇게 해서 이제 요 아이는 요렇게 해서 이렇게 두거든요. 네, 지금 현재 집의 습도가 예. 네, 지금 보면은 37도, 22도. 37%. 네. 그래서 이 아이도 그렇게 해서 옮겨 두었고요. 자, 이 아이는 아시죠? 이 풀분이 습도가 잘안 말라요. 겨울에는 좋아요. 근데 그 하이그로칠러스, 예, 원종이에요, 이 아이들은. 그래서 보시겠어요? 이 아이를 그러니까 물이 흐를까봐 받쳐두었었는데 빼줄 거예요, 이제. 뿌리가 원래 새 뿌리가 나고 있어요. 이 아이가 저희 집에 온 지가 한 4개월, 5개월. 그런데 제가 이제 보면 분주를 한 영상이 있어요. 분주를 한건한두달 정도. 근데 뿌리가 굉장히 좋은데도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힘들어하고 말라가고 하잖아요. 근데 하엽이 하나 지잖아요. 그런데 보세요. 예, 뿌리가 하나 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적응해서 나온 아이는 예, 이제 계속 여기에 적응하기 때문에 건강해져요. 우리가 이제 그 수경으로 하는 아이도 그래요. 이 아이들도 보면은 거의 이 아이는 한번 죽어야 돼. 이게 뿌리들이, 이 아이들은 죽어지고 새 뿌리가 나면 그 아이들이 여기에 완전 환경에 적응했다는 그런 신호거든요. 그러니까 호야는 잎을 내서 뿌리가 냈는데 웬만한 온도에도 잘 견디거든요.
근데 이제 밖에 게 지금 잘못되어서 네. 이 아이 꽃이 피고 있고요. 저기 두개 지금 이 아이들 이렇게 하고 보세요. 이 미니종도 바싹 말랐어요. 이렇게 이런 아이들은 또 그랬다가 대신에 건기가 바짝 마른 거는 며칠이 되어도 관계가 없어요. 그런데 물을 주어서는 며칠씩까지는 힘들고요. 안 되고요. 하루 정도는 괜찮더라고요. 그런데 상태를 봐가면서 항상 가습이 문제이니까요. 한 번씩 저는 이 뿌리 위에 목까지 깍둑 한 번씩 채워요. 다만 잘 지켜보고 비워주셔야 돼요. 그리고 이 아이 한번 보시겠어요? 망분에다가 심었는데 결국은 이 아이들이 이렇게 삐져나와요. 죄송한데 한번 제가 못된 짓을 한게 여기 부러졌어요. 그래서 그러면 이 아이는 어떤 결과를 제가 또 하나를 가지고 있냐면 이 아이는 식재를 갈지 않고 계속 이 상태에서 뿌리가 나온 상태에서 계속 쏴주지 않고 계속 키워야 되는 거예요. 난원에서처럼. 지금 이 꽃대를 달고 있거든요, 이 아이가 이렇게. 꽃대 보이시죠? 예. 네. 지금 그래서 이거를 이 아이를 어머머 끼어서 이렇게 지켜보고 있는 상태고요. 아직은 촉촉해요. 저는 눈으로도 확인하지만 이렇게 되어 보면 우리 언니들, 우리 엄마들 감각이라는 거 아시잖아요. 예, 촉촉해요. 제 손이 탐지기에. 이 아이도 그렇게 수분이 잘안 마르는 아이들이 간혹 가다 있어요. 한 달, 두 달도 안 주었는데 이제 조금 마르거든요. 그러면 이 아이는 조금 더 저는 바싹 말려요. 그 다음에 카툴레아 이거 되게 예뻤었는데 보세요. 뿌리가 완전 다 썩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뒤에 거 제거하고 이렇게 해 두었거든요. 그러면 지금 바짝 말랐으니까 조금만 공급을 해줄게요. 조금만.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할 때도 저는 한 번씩 어떻게 하냐면 카툴레아는 조금 더 위에까지 적셔 주어도 돼요. 그래서 보시겠어요? 자, 이렇게까지. 그렇다고 두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두고 다시 한 번만 적셔 주는 거죠. 스프레이 했다는 개념으로. 그리고 이렇게 조금만요. 이것도 어떻게 보면 카툴레아는 많을 수 있는데 공중에 뜬 아이들이 많고 조금 닿는 뿌리는 저기 긴 뿌리 하나에. 그런데 긴 뿌리 보세요. 긴 뿌리 하나조차도 물을 좀더 넣었을 때는 옆면으로 누워 있기 때문에 닿을 수 있는 확률이 많아요. 그러면 정말 조금만요. 내가 물을 얼만큼 주었느냐도 중요해요. 그러나 이 아이들이 얼만큼 물에 적셔 있느냐도 중요하기 때문에요. 요거 혹시 궁금하셨죠? 이 가방. 솔방울 가져왔어요. 이 아이들이 습도가 좋으면 쫙 다물어지는 거 아시죠? 요건 벌어졌고. 근데 이거 주시면서 유친 언니 뭐라고 하시는 줄 아세요? 이거 내가 일부러 다물어진 것만, 기능이 좋은 것만 주는 거야. 다물어진 거 주고 나는 벌어진 거는 자기하고 다물어진 거 놔주고 안 좋은 거 줬다고 생각하면 안 돼. 이런 거라. 저도 그 정도는 알고 있는데요. 그래? 이렇게 주시는 거예요. 솔방울로 지금 이게 갖다 놓고 아직 이제 여기저기 놓지는 않아요. 그냥 그대로 두고 있어요. 네, 둘 곳이 마땅치 않아서 여기다. 코코넛 데스도 한번더 볼게요. 지금 치즈 가지고 스타로비 카툴레아 스타로비 묶고 그러던 지금 중에 다시 지금 이런 아이들 조명 간수하고 한번더 체크하고 이러는 중이에요. 똑같은 물을 주었어도 이런 풀분들이 한 가지 좋다고 해야 돼요. 지금 같은 경우는 저는 좋아요. 꽃대 제법 올라왔죠. 그런데 이 아이들이 습도가 잘안 말라요. 예. 네. 그래서 항상 이렇게 만져보고 주어요.
그래서 그거를 잘 체크하시고 그런 점을 활용을 하시면 참 겨울에는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아이는 하이그로칠러스예요. 그런데 그때 분류를 하고 나니까 항상 어떤 이야기를 해보냐면은 본체가 다른 아이들을 떼어내고 나면 힘들어해요. 우리 엄마들이 여러분들 뭐더뭐 환경 좋으신 분들 있지만 우리 엄마들 언니들 다 그러셨잖아요. 자식 입에 곶기 들어가고 자식 잘 크는 거 보면서 그걸 내 행복으로 삼고 살았듯이 식물도 어느 순간 제가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봐요. 감정이입인지는 모르겠는데 새끼들을 달고 있고 같이 있을 때 얘들은 세력이 좋아요. 그런데 떼내고 하면 확실히 몸살을 앓아요. 네, 하나는 이거 이제 그거 유치님한테 갔고요. 아까 하나는 뿌리가 난거 보셨잖아요. 보세요. 이 아이는 뿌리 나기 시작해요. 물론 환경 달라요. 이 아이가 너무. 그래서 제가 이제 수경으로도 하고 가습인가 싶어서 건조도 해보고 했어요. 그런데 이 아이는 이제 적응해서 지금 뿌리가 나고 있고요. 요 내려볼게요. 근데 이 아이는 그래요. 그래서 결국은 제가 얻은 경험은 이 아이들이 한번 그래 됐다라고 얘기를 하면 이 아이는 이 뿌리를 다 죽는다라는 표현보다 이 아이들이 탈락을 시킨다라는 표현을 한번 써볼게요. 죽는다, 죽는다. 그러니까 보기, 듣기 싫어요. 그래서 이게 이 뿌리를 이 아이들은 이미 탈락을 시켜가는, 어떻게 보면 이 아이들이 뿌리가 노화가 되어서 탈락을 시킬 때였었고, 제가 마침 분주를 했었고, 그러면 이 아이들은 이 아이들을 탈락을 시키고, 새로운 뿌리를 만들어낼 것 같아요. 잠깐만요. 다시 한번 살펴볼게요. 저 밑에 쪽으로, 예, 뿌리가 죽었으면서 푸른빛이 살짝 돌아요. 그거는 이제 살펴보시면 여러분들 감각이시잖아요. 그래서 조금 다시, 이렇게 계속 죽지도 않고, 그러니까 이 아이들이 탈수를 않고 계속 이렇게 있어요. 그럴 때는, 차라리 막 무엇을 하지 말고 가만두어주는 것도 괜찮아요. 최소한의 이게 편한 말로 아픈데다가 막 영양을 흡수하고 뭘 하고 하는 것보다 좀 쉬도록 가만두는 것도 방법이지 싶어서. 그러고 나니까 이제 여기 부분이 지금 자, 그좀 살아나는 것 같아요. 그 하이그로칠러스가 원종은 조금 작고 그래요. 그런데 이제 하이그로칠러스하고 나도풍란을 교배시킨 거는 제법요. 대박. 이게 말이 안 돼요. 제법 이렇게 좋아요. 네. 그래서 이 아이는 지금 싹을 내고 있고요. 건너간 한 아이는 잘 살고 있는지 시어머니가 잘해주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그래요. 제가 자꾸 말씀드리지만 황금호접란이 와가지고 5월 달에 이 아이가 온 아이예요. 그렇게 이제 힘들어하고 하더니 보세요. 이 아이는 완전히 물이 보세요. 거의 없어요. 보이시죠? 보이시죠? 요거 이렇게 숙여야 이게 보이는 거. 완전히 이렇게 파랗게 먹은 거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파랗게 많이 먹었을 때는 와잘 빨아당기네 좋네 네 좋아요. 그런데 가습이라고 판단을 해요. 저는 뿌리가 너무 잘 빨아들여도 그럴 때는 이제 요 아이는 요대로 아니면 지금 당장 물을 조금 따라주던가 아니면 요대로 두어서 이 아이에게 건기의 상황을 줘요. 그러니까 봐서 말리는 거죠. 실컷 이 아이가 지금 뿌리에 물을 머금고 있으니 그러면서 그렇게 시커멓게 있던 죽어가는 아이들이라고 생각한 아이들이 뽀로록뽀로록 다 자글자글자글 뿌리가 나오고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오늘 아침 또 이게 원하던 방향이 아닌데 이렇게 점점 또 이게 보면은 이 아이 보세요. 이 아이. 네. 저 뒤에 아이도 보시고. 저 뒤에 아이가 여름 내내 힘들었던 아이인데, 저 아이 뿌리죠? 저 꽃된 줄 알고 숨죽이고 봤는데 뿌리죠? 저 꽃된가 싶었어. 아이고 뿌리 맞죠? 뿌리 맞죠? 뿌리 야이
그래서 지금 낮에는 햇볕이 들어와서 이 아이들은 지금 LED등이 없는 상황에 이렇게 있거든요. 네. 요거 너무 예뻐요. 눈으로 보이시죠? 뭐, 한 1cm도 안 되게 0.5cm 되었는데, 지금은 한 1.5cm는 될것 같지 않아요? 네, 그래서 지금, 예. 조금은 어떤 걸 말씀드리고 싶냐면, 이런 것도 힘든데, 이렇게 기다려줄 줄 아는 힘? 마음이 생겼다고 해야 되나요? 네, 그렇습니다. 이 아이 원종은 아이들도 식물도 운명이 있나 봐요. 제가 떨어뜨려서 두 개나 부러졌어요. 근데 꽃대가 지금 이건데, 예, 나오다가 지금 멈추었어요. 이 아이 꽃대는 여기 꽃대. 얘는 원래 부러져 있었고요. 이 아이 하나가 또 나와요. 부락되었어. 뒤에 만천홍도 한번 손을 봐줘야 될것 같아요. 만천홍 뿌리 한번 보실래요? 뒤쪽에? 새 뿌리가 나오는 거 보이고 까만 것들은 좀 있으면 썩어질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면은 제거를 해주고 손질을 해줘야 돼요. 만천홍 수경이에요. 반수경입니다. 네, 이 아이도 보시겠어요? 꽃대는 달고 있으나 그렇게 조금 힘들어 하더니 새 뿌리들 준비하는 거 보이시죠? 아이고, 지주가 있어서 삥 돌아가질 않아요. 네, 저새 뿌리. 요거 보이시죠? 요거는 꽃대고요. 그래서 꽃대를 잘라주어야 되나 하고 고민을 하고 있는데, 이러고 있어요. 요 아이 원종 꽃대 올리고 있어요. 보이시죠? 아이고, 이러다가 또 황금오점난 꽃눈 건드렸어요. 파피오가 아직도 오래 가고 있어요. 이 아이 어떻게 해요? 얘가 계속 길어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잘못하면 부러질 수도 있잖아요. 그때까지, 요때까지는 잘 견뎠어요. 네. 근데 이거 이 아이 길어 나오잖아요. 자, 봐봐요. 이 아이는 지금 죽어가는 것 같아요. 자꾸 건들려서 그래요. 땡고 맞듯이 움직일 때 건드려져서 그래요. 보이시죠? 그럼 저 아이는 잘못하면 부러질 수도 있는데 지주가 문제입니다, 지금. 그치요? 꽃끝난 데서도 지금 다시 한번 보여드려야 되는데 신기한 일이 벌어졌거든요. 지구 배달. 좀 전에 지주를 세워주고 했었던 아이, 요렇게 지금 저면 관수 중이고요. 오늘 큰 아이들, 네, 저면 관수 중이에요. 얘는 빼주어야 될것 같아요. 수태가 많아서. 덴드로비움, 오리엔탈, 스마일 환타지. 겨울 신화를 두 개나 내줬는데요. 제법 저렇게 크게 올라왔어요. 조금 대주거든요. 네, 여기 꽃대 보세요. 꽃대. 그리고 나니까 여기도 보이고요. 몇 개가 더 올라오지 싶어요. 여기도 보이고요. 꽃대가. 네, 여기도 꽃대 있고요. 이 아이들이 참 예뻐요. 그리고 마카이, 맥케이, 마카이. 그러니까 발음은 그렇게 여러 번 다를 수 있어요. 영어 발음이다 보니까. 이렇게 돼 있고요. 예삐 카틀레아가 한번 보시면 요거는 우리 구독자님께 선물 받은 거예요. 예삐 카틀레아가 내 송이가 피었고요. 이거 꽃대 맞지요? 요거. 요거 하고요. 또 하나 있었어요. 설마 이랬는데 지금 비좁아서 그거를 찾다가는 문제가 될것 같아. 일단은 그 아이 맞지요? 꽃대. 화포 맞지요? 네. 그리고 이 아이는 달팽이 자국 맞지요?
물을 위에서 끼얹어서 이제 팔았고요. 아이고 저희 살림 바보야. 꽃대가 이렇게까지 길어요 지금. 이 아이가 원래 대륜이기는 했어요. 그런데 지금 길어 나오는 꽃대를 한번 보자고요. 지금 꽃대만 50cm가 넘죠. 옆으로 번졌으니까. 네. 그렇게 달팽이를 먹고 하는데 이 아이는 처음부터 그렇게 싱싱하게 잘 올라와 주더라고요. 그냥 난 화분에다가 제가 심었거든요. 그래서 참 신기하고요. 이 아이 이제 물 한번 따라 볼게요. 요아이 요아이가 지금 뿌리가 계속 올라오고 있어요. 보이세요? 보이세요? 네. 제가 툭 자르려다가 유친 언니는 이 종을 가지고 갔는데 거기에서 저 아이들이 뿌리들 대신에 예, 고아가 생겼어요. 저 보세요. 중간중간 뿌리가. 그래서 그 작은 아이가 이렇게 곱게 피어주고요. 네. 이 아이가 꽃이 지고 나면 요걸 지고 나면 이 아이는 제가 여기를 잘라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힘겨워해서 이 아이를 여기까지 잘라주어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한 아이가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근데 이 아이가 너무 예뻐요. 그래서 이 아이를 잘라서 그냥 뽑아서 보고 어떻게 해야 되나 라는 생각을 해요. 이게 꽃송이 두 개는 졌어요. 근데 이렇게 이쁘게 나와요. 저쪽에서 퐁퐁이 보인다고 퐁퐁을 또 요리 갖다 놨더니 요게 보이고요. 저면급수를 여기서 하니까 예, 뿌리 활착제하고 액비를 항상 여기다 두거든요. 그랬더니 그게 다 보여요. 아이고, 이거는 깨끗하고 꼼꼼한 걸 먹는 것 같습니다. 바깥쪽에 이제 요 위쪽에 여기 창문 요 위쪽에 요 이쪽으로 이제 그다 걸려 있거든요. 지 아이들을 지금 저면 가죠.